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제11편 4편입니다. 제6편 제2장이네요. 재구문은 오담하야 왈불지천하면 안장인심이리오 노담왈여신나야 무영인심하라. 인심은 배하이진상하나니 상하수살하며 요양 유호강강하며 염규기 좋다하며 기연이 초하며 이한이 응빙이며 기질이 면항지간에 이제 무사해지외하며 기거야에 연이정하고 이동야에 연이전이라. 분교이 불가계자 이우인심보인정. 제구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노담에게 물었습니다. 노담은 노자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찌 앉자입니다. 편안한 앉자인데 여기서는 어찌야. 어찌로 착할 장자입니다. 감출 장자인데요. 여기서 착할자. 사람의 마음을 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구가 노담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담이 대답했습니다. 그 너 여자지요. 너는 그대는 삼가서 사람의 마음을 얽힐 영자 얽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에 흔들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은 마음을 배척 밀어내서 밀쳐서 아래로 내리게 하고 내리고 끄집어 내려고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 그 즉시 나는 그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안 되죠. 안 된다는데 그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가 서로 헐뜯고 끄집어 내리고 올리고 죽이려고 하여서 수살이죠. 죽이려고 해서 하여 어떻게 것은 다가 나긋한 요약, 나긋나긋하게 하면서 또 강한 것은, 강강이 강한 것은 부드러울 자 부드럽게 하며 모질게 해서 또 새기고 쪼아대니 그 뜨거움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고 그 또 차가우면 얼어붙은 얼음과 같고 빠르기는 고개를 숙였다가 쳐들기는 드는 순간에 온 세상 사해입니다. 사해가 온 세상이 두 우박이나 돌 정도이고 가만히 거처함에 기극함에 있을 때에는 그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또 그것이 움직일 때에는 어느덧 하늘에 걸린다. 이처럼 분교했죠. 멋대로 제 멋대로 내달려서 매일게자 매어둘 수가 없네. 붙들 수 없는 것이 즉 오직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석자의 황제시인 의로 영인
지시마니 요순이 의시호에 고무발경 무모하야 이양천하지형하며 숙이오장하야 이민의하며 긍기혈기하야 이교법도 하나 연이나 유유불승야하야 요시에 방환두어 숭산하며 두삼묘 삼이하며 유공공의 유도하니 차는 불승천하야 아니라. 석자의 옛날에 황제가 처음으로 인의로서, 인가의로서 사람의 마음들, 마음을 갖다가 흔들었습니다. 얽히게 했다. 흔들어댔으니, 요임금과 순임금이, 순임금이 이 때문에, 넓적다리 꽂자죠. 다리에 털이 없어질 정도의 정강이 털 발자입니다. 털이 없어지고, 없어질 정도로 정강이의 털 정강이의 털이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 이래서 천하 사람들의 그 행체를 몸을 기르고 또 온몸을 오장을 수고롭게 하면서 인과의를 행하고 또 그 혈기를 괴롭히면서 그 법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불성 이길 수가 없다. 감당하지를 못하면서 요임금이 결국에는 환두를 숭산에서 추방을 했네요. 환두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환도네. 두구도 추방하는데 환도는 사람의 이름인데 오지봉기의 환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전에서 환두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를 갖다가 숭산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삼묘를 삼위에서 추방을 했네요. 또 삼묘를 삼위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삼위에서 몰아내고 유공공의 유도하니 또 공공을 유도로 유배를 보냈으니 이는 천하를 이길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시급 사망하야느니 천하 대의니 하유걸 척하고 상유증사 그늘 이우무기 필기하야 의시호에 희노상의하며 우지상기하며 선부상기하며 탄신상기라 이 천하세의니
대득이 부동이 선명이 남만의며 천하오지 백성이 구갈의니라. 의시호의 근거로 재은하며 승목승무로 살은하며 추착으로 결은한데 천하척척대란하니 제재영이심이니라. 부이었고 삼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크게 놀랄 해자입니다. 크게 놀라게 되었으니 그 아래로는 걸왕과 또 도척 같은 대악당이 나타나고 위로는 증삼이나 또 사추 같은 큰 인물이 나오게 되었거늘 유가와 무가가 모두 일어나 이들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이가 서로 그것을 의심하며 있으며 어리석고 지혜로운 이가 서로 속이며 착한 이와 또 악한 이, 착하지 않는 이가 서로 그것을 비난을 하며 거짓된 자와 신의를 중시하는 자가 서로 비웃어서 천하가 쇠퇴하게 되었으니 큰 덕이 현동의 대덕이 부동하다 해체되고 그 타고난 성명이 어지러워지고 난만해졌다는 얘기죠. 어지러워지고 난만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또 천하 사람들이 지식을 좋아하고 또그 백성들이 그 구하는 걸 끝까지 다 하니까 욕심을 끝까지 부리게 되었느니라. 이에 이르러서 자기나 톱으로 자기근 톱 겉자입니다. 톱으로 자르는 그 행벌이 가해지고 또 새끼줄이나 또그 밧줄로 묶어서 죽이고 또 뭉치나 끌로 사람을 결단을 내게 되어 천하가 크게 등빼발을 척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지러워졌으니 이러한 죄는 이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심을 흔드는 데에 있었다. 고로 현자는 복처대산 가맘지하거든 이만성지구는 우율보묘당지상하나니라. 금세 수사자상침야하며 항량자상추야며 형육자상망야은을 이유무기내시 양벽호 질곡지가 하나니 의라시무이제라. 이무괴이 부지치야시무이라오미지 정지지 부리항양의.
접습냐며 인의지 부리질고기 조예야로니 은지증사지 뿌리 걸척의 효시아리요 고왈 직절성기지하야사 이천하대치라노라. 그러므로 그 때문에 현자, 어진 자들은 높은 산이나 험준한 그 바위 아래 숨어 살게 되었으며, 또 한편 그 만성지군 잘 사는 그 대국의 군주는 조정의 근자 위에서 근심 속에 두려워 떨게 되었다. 조정의 그 권좌 속에서 그 묘당에 때문에 근자 위에서 근심 속에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 근데 금세에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 사형을 당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서로 그 베개를 베고 누워 있고, 또 차고는 우리 목에 들고 있는 그 행틀입니다. 목에 씌워진 행틀이고, 그리고 칼을 쓴그 죄수들이 서로 밀칠 정도로 바글거리고, 그 형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자들은 서로 마주 볼 정도로 많은데, 유가와 무가의 선생이란 자들은 그 착고와 수갑을 찬 죄인들 사이에 뛰어다니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뽐내고 있다. 그 사이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뽐내고 있으니, 참말로 이거는 심하구나. 결국은 이제 이 유가와 무가를 아주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하구나.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그 아마도 수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그 모르는 것이 매우 심하다. 나는 그 성과 지가 그 착고나 목에 씌우는 칼 따위의 그 쇠기 습자죠. 쇠기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하겠고, 또그 인의 질곡이네요. 질곡을 채우는 그 조예 재물 자물통 자물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하겠으니 어찌 그 증삼이나 사추가 또 걸이나 그 도척의 효시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성을 끊어버리고 질을 버려서 천하가 크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라.